전자담배 니코틴이 DNA를 망가뜨려 다양한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대 의대 연구팀은 니코틴의 암 유발 가능성을 추가로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온라인판 최신호에 실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액상형이든 궐련형이든 전자담배의 니코틴이 암 유발 물질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전자담배의 각종 첨가향 등이 암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만 유기용제와 니코틴 성분을 증기로 마시는 제품은 발암 위험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니코틴 자체가 세포 대사 과정을 방해하고 돌연변이를 유발하며 종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